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세이버리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톤 유니콘 건담 실드 판넬 장착 버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사이코 프레임이 인상적인 유니콘 건담 소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이 실드 판넬을 연출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무장의 고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며 이 실드 판넬을 연출할 수 있는 가이드가 따로 있지 않아서 좀 깔끔하게 연출하는 데는 손을 좀 많이 탄다는 이러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혼합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지금 무장 부분에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부분만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체 자체는 기존에 발매되어 있던 로보톤 유니콘 건담하고 동일합니다. 네, 뭐 프라모델이 그러하듯 이 로보톤 쪽도 역시 사이코 프레임 색깔만 바꿔놓고 사실상 소체는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빨간색 사이코 프레임이 이제 녹색 형태로 바뀌어 있을 뿐 외형에서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프라모델 쪽은 이제 클리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색감이 이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이쪽은 메탈릭 컬러를 사용해서 이 사이코 프레임 쪽에 이런 색감이 클리어와는 좀 다른 메탈릭 컬러 색감을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 디스토리 모드에서 유니콘 모드로 변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체 자체의 프로포션이나 디테일적인 형태는 상당히 잘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코 프레임 자체도 표현은 잘 되어 있는 편이며 변형을 따로 의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죠. 소체 자체가 일단 흰색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 상태나 게이트 자국 같은 것들을 살펴봤으나 뭐 눈에 띄는 요소는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무장 부분에서 일부 게이트 자국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 자체는 유니콘 건담하고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아까 제품명에도 나와있는 실드 판넬 이것이 있다라는 차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빔 매그넘 네, 유니콘 건담의 기존 무장 구성하고 동일합니다. 차이점 없고요. 서브그립이 가동되는 형태와 탄창이 박혀있는 형태의 재현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는 차이점이 없는 빔 매그넘 동일하게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드 부분도 역시나 이제 이 노출되어 있는 사이코 프레임 부분이 녹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것을 빼면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가동을 통해서 디스토리 모드가 아니라 유니콘 모드 때에 이 접혀있는 실드 또한 연출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그리고 팔에 있는 이제 빔사벨 양쪽에 이제 빔사벨이 총 4개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에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요. 사용을 위한 빔사벨은 아예 그냥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친절하다면 친절하다고도 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이하게 빔 파츠가 이제 이 빔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색감이 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빔사벨 파츠 형상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유니콘에는 없었던 무장 게틀링 일단은 실드 판넬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따로 떼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게틀링은 이제 프라모델에서도 이미 프로로 나오고 막 여러가지로 판매가 되었던 그 게틀링 조형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포신 부분이 따로 돌아가거나 그러한 형태로 되지는 않고요. 이것도 지금 두 개가 합쳐져 있긴 하지만 연결 부분을 풀어주면은 연결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실드 판넬 연출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개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실드와 게틀링 역시 세 세트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실드가 세 개, 게틀링은 두 개씩 총 3세트 6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있는 무장 구성 자체는 이제 유니콘 건담의 기본 무장 바주카를 뺀 기본 무장에다가 게틀링이 추가되어 있고 실드가 더 추가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소체 부분은 기존에 발매되어 있던 유니콘 건담하고 동일한 소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동률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네, 포인트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 건담하고 마찬가지로 어깨 쪽에 약간 신축되는 관절 부분이 신축이 되는 약간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팔을 좀 더 움직여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가동률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형태라는 것 또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꿈치 부분은 90도가 넘어가도록 상당히 잘 접히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완전 접힘으로 이렇게 딱 뽑혀나와서 접히는 형태까지는 아니고 상당히 잘 꺾이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디스커트 파츠 부분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유니콘 건담이 일정 각도 이상 돌릴 경우에 허리 부분이 이제 걸려서 회전이 좀 어려운 형태라는 점, 딱 요 정도까지가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각도 자체는 상당히 잘 벌어집니다. 스쿼트까지 잘 해주면은 거의 180도로 벌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지는 고관절 각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무릎은 90도에 가까운 이러한 무릎 가동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콘 건담이 디스토리 모드가 되면서 이제 발목 형태가 독특하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각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꺾입니다. 예상 외로. 보통 유니콘 건담 하면 이제 가동률이 별로 안 좋은 인상이 강한데, 로봇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외로 상당히 준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꺾이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만 꺾여도 여러 가지 액션 포즈에서 상당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소체는 역시나 기존의 유니콘 건담과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뭐 프라모델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뭐 꿀릴 거 없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가동률을 보유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품으로서는 이제 유니콘 건담의 뿔 부분 교체를 할 수 있는 여분의 뿔 파츠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고요. 요것 외에도 이제 각종 무장과 액션 포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체용 손 파츠들이 부속이 됩니다. 액션 포즈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편손 계열 한 세트, 그리고 라이플용 손, 반대쪽은 지금 이미 사용 중이고요. 라이플용 손, 그리고 이제 주먹진 손, 그리고 빔사벨 등을 이제 무장할 때 쓰는 이러한 손 형태 등 뭐 다양한 무장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체용 손 파츠들이 이렇게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제품 명에도 나와 있는 이제 실드 판넬 연출을 할 수 있는 구성인데요. 자, 베이스와 함께 아예 실드 판넬을 연출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실드 판넬 3장을 이렇게 겹치듯이 세 면 이렇게 다 합쳐지듯이 해서 큰 이러한 형태로 연출을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연출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형태 같은 경우에는 뒤로 살짝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이 삼각형 형태로 고정을 해주는 이러한 축이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합치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동 스탠드 파츠가 또 여분으로 부속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나로 합치든지 아니면 세 개를 각각 분리해서 장식을 하든지 본인의 입맛대로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전시만 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스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실드 판넬을 갖다 놓고 뒤에는 뒤에는 유니콘 건담을 이런 식으로 올려둘 수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포즈도 재현할 수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 실드 판넬 연출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포인트라고 한다면 실드를 이렇게 합쳐놓은 요 전개 형태에서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원하는 고정 포인트가 있어서 여기에 딱 맞춰서 끼웠을 때 아주 깔끔한 완성 형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감으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은근히 각도랑 이것들이 잘 맞아야 보기 좋게 연출이 되지, 안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조절을 그럼 또 해줘야 되는데, 고정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조인트, 이 삼각축 부분하고 이 실드 판넬의 연결 조인트, 클리어 파츠의 고정성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쪽은 오히려 완전히 빡빡하게 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상당히 튼튼한 편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끼우고 나서 각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 박도를 좀 틀어야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요것을 움직이려고 할 경우에 이쪽 축은 상관이 없는데 실드와 연결되는 이 게틀링과 실드 부분에 연결되는 이 파츠 부분이, 이쪽 부분이 연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움직이실 때 이 조작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져주실 때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아차하면 그냥 게틀링이 분해가 된다던가 아니면 실드 부분이 빠진다던가 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좀 조작하는데 세부적으로 만져주는 데는 많이 불편할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출을 해줄 수 있는 구성을 넣어준 것은 참 좋으나, 요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해서 한정판으로 따로 발매를 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이러한 구성이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4년 9월, 가격은 5,500엔입니다. 극중에 맞춰서 실드 판넬 3세트가 제공이 되고요. 로보톤 프라모 유니콘 건담 유니콘 모드의 프라모 파츠를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콘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지구연방 우주군 재표현 계획인 UC 계획의 최종 단계로서 개발된 실험기이며, 이 우주세기 96년 에노하임 일렉트로니스타의 그라나다 공장에서 극비리에 2기가 제조됩니다. 유타입 파일럿의 정신파에 반응하는 사이코 프레임으로 전신의 구동식 내골격인 모블 프레임을 구축해서 우주세기 최초로 풀 사이코 프레임 구조를 실현한 모빌슈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보톤으로 발매가 된 유니콘 건담 실드 판넬 장착 버전 살펴봤습니다. 네,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각성 형태라 불리는 이 녹색의 사이코 프레임을 가진 유니콘 건담 제품에다가 실드 판넬 3개를 연출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니콘 건담의 바리에이션 여러가지 제품들 중에 하나로서 약간 좀 어거지 구성이라는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극중 장면을 재현할 수가 있는 연출 가능한 구성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굳이 한정을 할 필요 없이 프라모 유니콘 제품으로서 옵션으로 다 구성이 가능했을 법도 한데, 개별 제품으로 나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세이버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Todos